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스트레이키즈에게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바로 세계 최초 아티스트만을 위한 맞춤형 차트쇼. 쟁쟁한 아티스트들만 초대된다는 바로 그 차트쇼 위픽 어워즈 2021에 함께하는 날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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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위픽 어워즈 2021에 초대된 건 다 누구 덕이죠? 그렇습니다. 스테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받을 상이 3개나 된다고 합니다. 스테이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오늘 무슨 상 받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스테이 키즈가 뽑은 스키즈 피! 스테이가 뽑은 스테이 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온 차트 데이터가 선정한 가온 피! 이 세 개의 상 후보곡은 모두 저희 노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타이틀곡 위주로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록곡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 노래를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은 기회네요. 자, 그럼 어떤 곡들이 후보에 오르고 또 1위에 뽑혔을지 빨리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스트레이키즈만의 차트를 만드는 위픽 어워즈 2021. 예. 첫 번째로 공개할 차트는요, 바로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뽑은 콘서트에서 첫 번째로 무대하고 싶은 노래 TOP5입니다. 저희가 스테이와 직접 만나서 즐기는 콘서트를 지금 못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빨리 콘서트장에서 여러분과 우리 스테이와 함께 만나길 바라면서 콘서트를 한다면 오랜만에 만나는 스테이를 위해 어떤 곡을 보여드릴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어떤 곡이 뽑혔을지 궁금하시죠? 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넬 요정이 있잖아요. 리노 씨, 5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짝 공개해 주세요. Let's go! Chase! 오, 머리가 아픈 게 웃겨 에이크 단순히 웃겨 웃겨 비둘기 가치가 웃겨 스키즈가 직접 뽑은 콘서트에서 첫 번째로 무대하고 싶은 노래 5위는 치즈였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뽑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 판넬 요정 리노 씨. 아, 콘서트를 할 때 셀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콘서트의 첫 시작,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치즈로 시작하면 이 곡의 가사처럼 모두가 웃으면서 유쾌하고 신나게 콘서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치즈를 5위로 뽑았습니다. 헤이를 위해서 3위 곡을 한번 또 한번 알아볼까요? 오, 예, let's go. 좋습니다. Let's go. 갑니다. 뜯어 주세요. Let's go. 과연? 이렇게 오, 거북이! 거북이와, 와우. 거북이? 자, 4위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이 곡을 뽑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게 토북이라고 불리잖아요. 토북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아, 이 노래는 진짜 우리 스키즈만 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 노래를 뽑았던 것 같아요. 이제 4위 곡을 남겨두고, 3위는 어떤 곡을 뽑았는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 판넬 요정! Let's go, 판넬 보이! 네, 스트레이키즈가 뽑은 콘서트에서 첫 번째로 무대하고 싶은 노래 TOP5 3위는 Domino입니다. 이 곡은 창민 씨 왜 뽑은 거예요? 아무래도 콘서트는 임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오프닝이. 네, 시작부터 모두를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직접 뽑은 5 중에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곡이 2위를 차지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2위 먼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아, 사라져 우리 마음속에 순간 영원을 바라.
갱입니다. 이 곡을 뽑은 이유는 뭔가요? 네, 이게 뭔가 굉장히 되게 센 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그 퍼포먼스 맛집 타이틀에 가장 걸맞는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울스갱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울스갱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멋지고 희모한 뜻을 담고 있는 우리 울프강 안무를 우리 스테이에게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퍼포먼스 팀, 퍼포먼스 팀, 렛츠 고. 네, 리액션, 리액션 요정. 리액션 요정. 영혼 담아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승민이 형, 안 보려고 늑대 세 마리가 촬영장을 덮쳤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이 키즈가 직접 뽑은 탑5의 마지막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그때 뭐 골랐지? 빨리 공개해주세요. 기억이 나. 생각나는 노래가. 1위는 신민준을 해야 할 수도 있지. 어서 오라고. 아, 맞네요. 야, 처음부터 어두운 시켜다니. 전설의 분이죠, 저희 둘이. 네, 우리 스트레이 키즈가 직접 뽑은 1위는 신맨이었습니다. 우리 트로피 우정 팬씨 트로피 우정 달아주세요. 안무선 찍고 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되게 나. 멋진 음표가 그러게요. 안에 귀엽다. 인스타그램과 함께하는 위피 거워즈 아티스트 픽 넘버 원 신메뉴 스트레이 키즈 주최 가운 차트. 예. 자, 그러면 우리 스키즈가 신메뉴를 1위로 뽑은 이유 우리 한씨가 한번 말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이 곡으로 활동을 했지만 아마 대면 콘서트를 한다면 신메뉴 무대를 처음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콘서트 처음부터 막 그렇게 에너지를 뿜뿜 이렇게 스테이에게 전해주면 아, 오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이 곡을 뽑았습니다. 아, 처음부터 네. 목 나갈 것 같아. 아, 네, 근데 진짜 팬분들이 와, 진짜 너무 직접 대면하고 와, 무대를 할 생각을 한 번씩 뭐 한 번 벌써 소름 돋는 것 같아서 네. 진짜 소름. 네, 또 이 곡이 또 한 중독성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 우리 팬분들도 신메뉴에 중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와,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 에어 칼질 하면서 듣는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막 각이 들어가면 내 손님 이런 거. 자, 그렇다면 우리 1위를 차지한 신메뉴의 킬링 파트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아, 그치. 우리 현진이가 내 손님을 외쳐주시면 음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내 손님. Let's go. 지금까지 스트레이 키즈가 뽑은 탑5였습니다. 위피 거즈 2021 이번에 공개할 차트는요 우리 스테이가 직접 뽑아준 차트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차트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팬분들 우리 스테이의 마음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곡들이 뽑혔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22년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뽑아달라고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릴스에 올렸잖아요. 아, 네.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팬분들이 또 새해 곡 하나에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곡이 1위로 뽑혔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팬 창작 릴스, 릴스 인터랙션 가온 차트 투표를 합산한 결과 5위는? 5위는 오늘 많이 움직이게 되네요. 웅장해진다. 바람 보면 울 수 있을까 생각이 불안해져 내 수원을 모아 숨이 멈춰 쓰러질 때까지 내 전부를 걸고 뛰어 Never let you go 힘이라도 빛이 환해질 때까지 I go No turn back. 네, 5위 탑 여러분들께서 탑을 5위로 뽑아주셨네요.
네, 이 곡은 한국, 미국, 일본에서 동시에 방영한 애니메이션 시외탑 오프닝 곡이죠. 맞네. 이 곡을 5위로 뽑아주셨네요. 와. 네, 우리 스테이가 왜 이 곡을 5위로 뽑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올린 리스트에 달린 네. 댓글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네. 우리 멤버들이 한번 살짝 읽어봐. 댓글이 있어. 네, Let's go, let's go. 네, 2022년에는 스키즈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길 바라며 탑 리스트에 좋아요. 아, 예. 좋다. 또 네, 새해 듣고 싶은 노래는 탑. 새해 듣는 첫 곡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2022년도에 고3이 되는 만큼 스트레이키즈의 탑 노래 제목처럼 정상에 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힘내볼게요. 2022년도는 스키즈와 스테이 모두 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스테이가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4위를 알아볼까요? 어, oh, let's go!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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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의 4위! 네? 미안. 내 4위가 되었어. 얘기로 자신감 넘쳐 다 던져 순대 한 손 Turn up! Listen to this, 순정 뽑은 2022년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4위는 승정가입니다. 예, yeah. yeah. 아, 승정가. 우리 스테이의 반응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와방 귀여운 사람들이 모였다. 새해 첫 곡은 역시 승정가 새해부터 다 이겨버리겠다. 눈 다짐. 눈 다짐. 와, 진짜 이거 처음 들었을 때 학교 끝나고 축제가 있었는데 바로 리슨 투 디 승정가 하니까 막 긴장이 뛰면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긴 기분이 들었다. 이제 스테이픽 3위 곡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케이, 렛츠 고 판매 보이! 3위! 오! 웬일이야 오늘 정말 내가 가지고 와, 너무 오랜만인데요? 속은 걸까? 스테이는 개꿀을 왜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꿀을 새해 첫 곡으로 들으면 저에게 쿨 같은 이미지만 생길 것 같아요. 쿨. 2022년 첫 곡으로 듣는다면 한 해 동안 운이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은 느낌. 저도 정인님처럼 한 번에 최애를 뽑는 그리고 한 장도 아닌 두 장 걸린 럭키걸이 되고 싶네요. 내년에는 콘서트나 팬미팅 공연도 할 것 같아서 다 갈 수 있도록 행운이 가득해서 행복한 개쿨일 것 같습니다. 아, 네잎클로버, 세잎클로버까지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Let's go, 새해가 뽑은 이유가 뭘까요? 새해 첫 곡으로 청사진 듣고 싶어요. 세상이 말한 답은 틀렸다고. 아~ 나의 내일은 파래. 새해 첫 곡은 청사진.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날려버리고 설레고 따뜻한 마음으로 22년을 시작해 보아요. 스트레이키즈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가 뽑은 2022년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탑 5의 마지막 1위 한 표만 남겨. 그게 왔다. 판매 왔다. 쉬운 게 왔다! 네, 스테이가 뽑은 1위는 이지입니다. 이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 이제 우리 스테이의 이지를 이제 향한
찐 진짜 반응을 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네, 빨리 댓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지 내 최애곡 멋진 뿜뿜하는 노래. 제가 외국에 살지만 항상 내 학교 가는 길에 스키즈 노래 중 꼭 듣는 곡. 멋지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스키즈 스테이 포에버. I love this song even though this song is not easy. 난 이 노래가 좋아. 이 노래가 쉽지 않아도 이지를 새해 첫 곡으로 듣고 모든 일들을 이지하게 넘기고 싶네요. 야. 이지를 새해 첫 곡으로 들으면 모든 일이 쉽게 보일 것 같아요. 나도 그런 해를 보내고 싶다. 새해를 보내줄 거예요. 진짜 모두들 새해 첫날 이지 들으시고 모든 일이 이지하게 슬슬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테이픽 1위 곡에게 트로피를 안겨줘야죠. 아, 네. 트로피 요정 한씨? 트로피 요게 한씨. 한씨 물구나무 서서 받아야 돼요. 물구나무 서서. 트로피 요게 한씨가 대표 한씨. 위픽 어워즈는 1인 2역을 어떻게 소화해주실지. 이번 1위 곡 이지는 스트레이키 한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스트레이키즈 대표로 이렇게 또 수상소감 많으니까 좀 부끄러운데. 일단 너무 스테이 여러분 감사드리고. 아, 카메라 두진가요?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스트레이키즈 가 되고 그리고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되는 스트레이키즈가 되겠습니다. 스테이 사랑해요. 야, 박수. 네, 박수입니다. 엄마 사랑해. TV 나왔어. 스테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자, 위픽 어워즈 2021 이제 마지막 차트를 공개할 차례인데요. 네. 스트레이키즈 픽과 스테이의 픽은 스트레이키즈와 스테이 여러분이 직접 뽑은 차트였다면 이제 공개할 가온차트 탑5는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된 거죠. 국내 5대 음악 서비스와 세계적 음악 서비스의 K-POP 관련 전 세계 데이터를 집계하는 곳이 바로 가온차트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키즈의 수록곡 탑5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온차트 곡은 5위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파네 보이. 간다. 5위에는 사일런트 크라이가 꼽혔습니다. 우리 한씨 사일런트 크라이는 어떤 곡이에요? 사일런트 크라이는 이제 세상에 진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혼자 아파하지 말고 속마음을 털어놔도 된다고 위로하는 노래가 바로 사일런트 크라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4위 곡을 한번 만나볼까요? 렛츠 고 파네 보이 쇼.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장백수? 아, 네, 진짜 전하지 못한 그런 고백을 노래로나마 조금은 찌질하게 노래로나마 전하는 소심한 고백을 한 노래인데요. 너무 찌질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가사랑 그 풋풋한 감정을 가사에 녹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3위 곡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온차트 픽 3위 곡을 공개해주세요. 오케이, 파넬 보이 3위 곡 Show me the 3위! Love you! 되게 환영이었다. I like the view right now. Yeah, yeah. I like the vie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I like the view right now. Right now. I like the view right now. From love. 가온차트 탑5 3위 곡은 더뷰였습니다. The view. The view. I love you.
아, 네. 노래를 듣다 보면 탁 트인 넓은 들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 힘들었던 과거, 미래에 대한 답답함을 날려버리고 넓은 들판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상쾌한 기분만 느껴보자!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강원 차트가 객관적인 데이터 혹은 두 곡, 어떤 곡이 뽑혔을지 아무래도 2위는 건어웨이가 뽑히지 않았을까? 아, 건어웨이? 아니, 강당이죠, 강당이죠. 우리 멤버들이 예상한 건어웨이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을지 빨리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뭐야? 쇼미더스! 간다! 바로 간다! 설마? 중지 새끼 뭐. 와, 이게 대박이네요. 이게 스키즈픽의 5위였던 치즈가 가온사트의 탑5의 2위예요. 객관적인 데이터였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였어요. 너무 제가 듣는 귀가 있네요. 역시 사실 또 치즈의 가사 속에 지난 타이틀곡의 메인 가사들이 혹시 들어있잖아요. 저희 스키즈의 노래를 다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빠르게 쉽게 눈치채실 수 있죠. 뚜뚜뚜뚜뚜. 그리고 비둘기까지는 신메뉴에 있고 머리 아픈 개는 부작용이 있는 가사죠.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 곡을 지금 파넬 보이. 오케이, let's go 파넬 보이. Show me the number one. Hey, show me, show me, show me the number one. 와, 재밌는데? 시선 고정 K. 아, 견눈 진로예. 근데 도매도가 인기 진짜 많나 봐요. 네, 위피거즈 201 가온 차트 탑5 대망의 1위는 이미노였습니다. 이미노! 트레이키즈랑 가온 차트랑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탑5에 도미노를 좀 뽑았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곡이 가온 차트 탑5의 1위를 뽑힌 이유가 뭘까요? 아, 노래가 재밌어요. 맞아요. 빅뱀도 빠르고 해서 꽂히고. 네, 맞아요. 딱 재밌게. 잠을 못 잤다니까요. 한번 갔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진짜. 중독성이 강하죠. 제가 봤을 때 그 가온 차트의 객관적인 데이터도 이 도미노에 중독돼가지고 1위를 뽑아준 게 아닌가.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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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 이제 정말로 마지막 트로피를 받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한 씨, 트로피 받아요. 마지막 트로피를 한번 전달해. 진짜 마지막은 물구나무다, 진짜. 이거 약간 조금 내 듣고 있는. 토크를 주더라. 뭐 하려고 또 기대돼. 삐빅삐빅. 위픽 어워즈 201 가온 차트 탑5. 아, 이게 끝난 거예요? 네. 대망의 1위 도미노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차트를 다 공개해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트로피까지 저희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멤버들 오늘 위픽 어워즈 2022를 함께 했는데 어땠나요? 아, 정말 너무 그 감명 깊은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네. 진짜 호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생각도 물론 스테이들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스테이의 생각도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아, 네, 그리고 스키즈 수록곡을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우리 이게 유엔이 아주 그냥 컸다. 그래.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뜻깊은 선 3 개나 받을 수 있게 네. 너무너무 3 개. 감사합니다. 이게 은근 되게 기쁘네요. 3 개 상을 받을 수 있어서. 3 개나 받았어. 맞아요. 위픽 어워즈 2021 스트레이키즈 편. 이제 아쉽게도 너무너무 네.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도 긴장과 이제 경쟁을 이제 떠나서 오직 우리 노래만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위픽 어워즈 사랑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아, 짱입니다. 안녕. 고마웠어요, 진짜. 바이.